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독립 만세라는 프로젝트 제가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0대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 20대 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빨리 막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고 싶었죠. 자, 독립을 했습니다. 20대 때 독립을 해서 30대, 40대, 50대, 60대. 직장 생활과 퇴직. 이 사이에 무수한 독립을 위한 운동을 했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해방되지 못하고 만세를 외치고 진짜 나의 독립을 만세 하신 분들 없죠? 제대로 없습니다. 자, 1945년 이 나라가 독립을 하고 만세. 누군가는 만세를 외쳤는데 대부분은 아직도 만세를 외치지 못하고 있죠. 계속 독립을 기다립니다. 독립. 이야, 깝깝하죠. 자,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60대쯤 되면, 50대 이후가 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독립운동이 바로 귀농, 귀산. 독립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귀농, 귀산. 운동만 하죠, 운동만. 운동만. 독립을 위한 자금이 아닌 운동을 위한 자금. 그냥 맨날 돈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세 한번 외쳐봅시다. 자, 제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다 함께 만세를 외치고 싶지만 또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자, 임야, 여러분들, 경매, 공매, 그리고 금매. 제가 3년 전 영상 많이 올려드리고, 저는 임야를 가지고 독립을 했죠. 지금 또 즐겁게 임야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세를 매년 외칩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 안정적 노후 준비. 여러분들, 만세 한번 외치려면 임야를 정말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사람들까지 독립시켜 줄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까지 만세 외치게 할수 있습니다. 자, 3년 전에 이제 경영체 등록, 그리고 임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열변을 토했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떤 분들은 야, 이건 뭐지? 어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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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은 자, 가자. 3년 전 외치고 2년 전. 자, 경영체 정말 많이 해드렸죠. 등록 많이 해드리고 나무 심어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일일이 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교육이었죠. 그리고 임야를 활용하는 방법. 왜? 유통이죠, 유통. 잘 심는 사람 잘 심고, 잘 키우는 사람 잘 키우고, 잘 파는 사람 잘 팔자.
이제 와서 3년 전 얘기를 듣고 2년 전 얘기를 듣고 이제 와서 경영체 하면 돈 나옵니까? 직불금 나옵니까? 뒷북 치는 사람 있어요. 뒷북도 아니죠. 완전 뒷북, 남들이 다 치고 찢어진 북, 갈아엎어진 북 치는 사람이죠. 알아보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무식한 거죠. 뜰빵한 거죠. 아니 그냥 검색 한번 해보면 나오는데 직불금. 직불금 여러분들 하라고 신청하라고 하라고 할때 그만큼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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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안 하고 이제 와서 제가 3년 전에 횟수로는 4년이죠. 예전 농업 경영체를 봐라.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농업도 줬다가 그때 신청한 사람들만 주었다가 안 주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신청 받았죠. 자, 경영체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겁니다. 아, 경영체가 아니고 직불금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때의 경험이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임업을 처음 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건축을 했는 토대를 가지고 이제 쫙 했을 때 이렇게 상승했다면 지금은 자, 이렇게 알았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활용법을 제 나름대로 또 공식을 세우고 답을 정하고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공식, 답, 스토리.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이제? 제 교육 많이 들으신 분들 아시죠? 바로 공식이란 땅을 살 때, 이걸 내가 왜 사야 되는지. 여러분, 사는 게 제일 쉬워요. 돈만 있으면 삽니다. 돈만 있으면 사요. 신용만 있어도 삽니다. 하지만 판매하는 건 내가 돈 있다고 파는 게 아니죠. 내가 신용 있다고 파는 게 아니죠. 잘 팔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재테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식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답. 이 답이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이 답이에요, 여러분. 적게 벌면 그냥 에이, 이거 뭐 하려고 했노? 몇년 동안 고생하고 뭐 시간 들이고 응? 왔다 갔다 했는 이런 소리 듣죠, 여러분. 돈도 벌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답으로 보는 겁니다. 야, 내 아는 사람 중에 이래가지고 돈 벌었잖아. 야, 그거 나도 알잖아. 나도 알잖아. 나는 쥐를 모르는데 쥐는 나를 알아요. 돈을 많이 벌면. 이돈 되는 경매, 공매, 이런 걸 잘하면. 그게 바로 공식을 알게 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스토리. 왜? 이 스토리가 탄탄해야. 팔든지 사든지 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이야기 듣고 사죠. 이 스토리 듣고 사죠. 쓸데없는 스토리. 반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세요.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가 또 덕이 되는 그런 탄탄한 스토리가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산을 팔고도 임산물을 가지고 오는 유통입니다. 산을 팔고 끝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그러죠. 퇴직 후 귀농이라 생각하지 마라. 퇴직 후 부서 이동이라 생각해라. 내가 받던 연봉을 그대로 끌고 가든지, 그대로 치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내려가면 뭡니까? 이야, 내 좌천됐구나. 빨리 열심히 해서 본사로 다시 가야 되겠다. 이야, 나 승진했구나. 아휴, 나뭐 월급쟁이가 그렇지. 좀 연결을 시키란 말입니다. 연결을. 자, 저는 임야 계속해서 이제 연결. 자, 3년 전, 2년 전 재미보고 제가 1년 횟수로 2년
자, 임야에 대해서 조용히 좀 쉬고 있었죠. 왜 쉬느냐? 여러분, 계속하면 안 돼요. 계속하면은 거기에 고정관념이 꼽혀서 나도 멍청해질 수가 있고, 또는 내가 자만할 수도 있고, 또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거에서 돈 벌었잖아요. 이거에서 돈 벌었잖아요.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 자, 잠시 조용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 샀는 거 그냥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걸 보란 말입니다. 대리만족. 대리만족. 자, 그러면 더더욱 보는 눈이 커지죠. 보는 눈이 커져야 돼요.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보는 눈이 커져야 됩니다. 자, 1, 2년 딱. 제가 항상 말하는 대로 기다리고 있다 보니, 이제 또 움직일 때다. 이번에는 파주, 연천,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고성. 럭키 세븐이죠. 딱 여기만 제가 공식을 세운 대로 움직일 겁니다. 플랜도 이미 5개가 나왔죠. 저는 플랜이 5개 이상 서지 않으면 실제로 실천을 진행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드는 건안 하죠. 예전에 돈을 들여서 많이 해봤습니다. 아, 깨먹기만 하더라고요. 많이 까먹었죠.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본전 생각 때문에. 참.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도 많이 써봤습니다. 현장 막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해보겠다고. 참. 몸으로 번 돈, 몸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새가 빠지게 벌면 새가 빠지게 병원비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를 쓰세요. 머리로 번 돈, 머리로 지킨다. 아무도 못 빼들어가요. 그리고 또 새로운 돈이 더 빨리 보이죠. 자, 첫 번째 플랜이 무너지면 두 번째가 무너지면 세 번째가 무너지면 네 번째가 무너지면 다섯 번째가. 이 다섯 개 이상은 써야죠. 최소 다섯 개는. 근데 여러분들, 다섯 개가 무너진다는 건 대한민국의 어떤 놈도 산을 가지고 돈을 벌수 없다. 저는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감 있게 말은 안 해요.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죠. 다섯 개 이상 플랜 세우고 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대부분 한 개, 두 개만 있으면 해요. 길 있어요. 계곡 있어요. 전기 들어와요. 야, 이거 앞으로 주변에 뭐 들어온다던데. 저희들은 그런 건안 보죠. 길, 뭐 들어오는 거. 무엇이 들어온다? 안 봅니다. 길, 안 봅니다. 전기, 안 봅니다. 왜?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니까. 제가 카페를 옷장사를, 술장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야, 돈 있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데 그거 왜 지금 해? 지금은 아직까지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머리를 더 써라. 머리로 하는 일을 해라. 즉, 돈으로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카페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관광농원, 체험농원, 귀농귀촌에서 뭐 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교육할 때 물어보면 그러죠. 아, 뭐 엄손님은 아직까지 젊으니까 머리가 돌아가는데 우리는 머리가 굳어가지고 머리가 진짜 굳으면 그런 생각도 못 해요. 정부 돈 빼먹고 뭐 지원사업 받고 대출금 가지고 뭘 하고 퇴직금 투자하고 이런 생각 못 합니다. 머리가 진짜 굳은 사람은 그거 못 해요. 머리가 굳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돌아가는데
기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돌아가는 게 기름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오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콩기름으로 돌아가는 거죠. 욕심, 욕심. 욕심. 옛날에 그, 여러분들 가짜 기름 아시죠? 가짜 기름. 야, 그거 넣어도 차잘 굴러가더라. 막 이렇게. 욕심. 기름값 좀 아끼려는 욕심. 그러다 결국은 막차 헤드 나가고, 큰돈 들어가죠. 콩기름으로도 돌아간다. 이러니까 기름 안 넣고, 오일 안 넣고, 그냥 콩기름 넣고 돌리는 겁니다. 머리는 팽팽팽팽 돌아가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욕심, 욕심, 욕심을 집어넣으니까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거죠, 결국. 돌다가 탁 쓰는 거죠. 그래서 임야 구입, 그리고 나무 심을 계획, 여기까지만 딱 좋은 겁니다. 나 임야를 살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을 계획을 하고,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팽팽팽팽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임야를 임업인 교육을 받고 저 대출을 받으면 되겠네. 정부 지원을 받으면 되겠네. 나무 심는 거 저거는 이렇게 받으면 되겠네. 저렇게 받으면 되겠네. 거기서부터 이제 고장이 나는 겁니다. 고장이. 자, 파주, 연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철원. 자, 제가 여기에 이제 무조건 저는 여기만 경공매, 금매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 지역에 산을 가지고 있다. 나 지금 돈이 급하다. 지금 뭐 서울 경기서 하시는 분들 지금 제일 급하죠? 급하면 제일 먼저 파는 게 뭡니까? 산이죠, 산. 또 임업 경영체, 우리가 겪어봤죠? 2, 3년 전에 임역 경영체 때문에 산을 이제 사용하시려는 분들,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마인드 제가 많이 이렇게 보고 알아버렸죠. 참.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진짜 손톱 깎다가, 손톱 바짝 깎아서 따가워도, 뭐, 칼에 찔린 고통이라면 고통인 것처럼, 그 자기들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뭐 이래 해봤다 저래 해봤다.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알기에 제일 먼저 팔 거예요. 앞으로 임업 후계자들, 즉 쓸데없이 이제 교육받아서 대출받아서 사는 산 임야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그런 건 이제 담보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산림조합이나 이런 거 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겉멋이 들어서 자기 돈으로 이제 하신 분들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산을 활용해서 이제 얻은 사람들, 여러분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저 확신합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 이 지역에 가장 많이 투자했죠. 그분들 이제 뭐 제일 먼저 이것부터 팔아야죠. 어쨌든 간에 손톱 바짝 깎듯이 한번 써봤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필요 없다, 저 필요 없다, 저 필요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살 때도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꼽혀가지고 뭐 금강산으로 뚫리니까 뭐 앞으로 땅값이 오른다, 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여기에 뭐 관광 뭐가 한다 한다, 아유 딱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특히 이쪽 지역, 이쪽 지역 기획에 많이 샀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들에게는 고통의 땅입니다.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사람들은 꼭 웃기죠. 자기가 원래 잘 살고 잘 인생이 풀렸는데 내가 괜히 이거 사서 내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다들 탓을 합니다. 탓을. 탓을 할게 없으면 무슨 탓을 찾아서라도 이 탓을 하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개미들 때문에 주식이 돌아가고, 대부분의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도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왜 돈이 되는지 궁금하다. 왜 너는 또 여기에다가만 투자를 하려는지. 자, 엄손히 항상 무언가를 공식을 세우고 답을 정하고 한 것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와, 저만 하면 된다. 그런 확신이 쓰거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저는 무조건 여기입니다. 이제 다른 지역 안 봅니다. 무조건 여기. 3년 동안은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단순하죠. 돌아가 봐야 새 파스입니다. 자, 3년 동안은 무조건 요 지역입니다. 그리고 새 파스 돌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불 붙죠. 자,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임야를 잘 활용하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농지는 맨땅을 사서 여러분들이 일구는 겁니다. 임야는 이미 사면서부터 자원이 들어가 있죠. 임야 속에는 돈이 꽉차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는 눈만 있으면 산은 사자마자 빠른 원금 회수, 원금이 회수가 된다는 건 복장이 편한 거고, 복장이 편한다는 건 여러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괜한 쓸데없는 욕심에 임야 구입하시고 고생고생, 특히 마음고생하셔서 말년에 당뇨, 암, 치매 걸리지 마시고 행복한 노후, 안정적인 노후, 여러분들 임야 잘 보는 눈을 키워서 구입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 철저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정적인 거.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노후에 수억 벌거뭐 있습니까? 수천 벌거뭐 있어요? 안정적인 것, 안정적인 것. 내가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것. 아, 내 노후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이것만 있으면 내 노후 준비는 끝이다 하는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임야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주고 나면 끝이죠. 결국은 부동산 가치가 될수 있는 걸 잡아야 됩니다. 경작으로 즐기시고 내주고 나면 부동산으로 남은 사람들 즐겨라. 이런 의미야.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십시오. 자, 앞으로 이제 임장 정보 많이 뜰 겁니다. 자, 임장을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경공매 현실적으로 배우고 싶다. 느끼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경매는 그리고 공매는 답이 없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아니에요. 이 경공매는 각자 잘하는 걸 모아서 서로가 분석하고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은 이게 원금이 빨리 나올 수 있냐 없냐 이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잘하는 걸 상호간에 잘 의논해서 그 특징을 잘 분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도 자기 것이요. 벌어도 어차피 내 것인 것. 그리고 이 경공매 주의하실 사항이 뭐냐면 매매 전에 뭐가 이게 확신하다는 말이 많으면 그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끼리 와, 이거 좋다. 박수 치면 그 끝나는 겁니다. 남들 보는 똑같잖아요. 그런 게 무슨 경공매는 답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아. 근데 이거 할때 어떻게 사세요가 아니라 와, 이거 할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세요. 쓸데없이 어떻게 샀어요? 뭐 하세요? 그럼 당연히 금마도 좀 약간 어깨 힘주고 뻐기려고 하지. 맞지 않습니까? 눈물을 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답 없는 일에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답을 만들려고 하십시오. 경공매, 여러분들, 부동산은 내가 구입 전에는 많은 정보를 입수, 많은 정보를 듣고, 입수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분석하는 것. 판매할 때는 많은 정보를 흘리는 것. 이게 바로 경공매입니다.
금매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함께 임장을 움직이고 싶다. 함께 산을 보고 싶다. 어떠한 건지 더더욱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회원 전용 채널에 보시면 임장 모임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 약용수 협회 최상위 회원 모임 이메일을 구입하면 그 이메일을 또 활용하는 방법, 세상의 모든 씨앗 뿌리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수익 창출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 밑에 단계의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방법, 유통하는 방법, 이 모든 게 다 공개되는 채널입니다. 자, 채널 가입하시려면 여러분들 한 달에 30만 원이 나가요. 뭐 비싸다면 비싼 거고, 남의 정보를, 남의 머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싸다면 싼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임장 참석은 회원 전용 채널을 통해서 공지사항을 보시고 참석해 주십시오. 거의 뭐 일주일에 저희들이 모임이 한 번, 최소 한 번, 두 번은 있죠.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 자, 임장 모임, 또는 저희들이 이제 식물 재배, 약용수 재배, 종자 채취, 뭐 여러 일로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매는 여러분들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공매는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신 분들은 물건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보내주시면 또는 제가 영상으로 올렸을 때 보시고 뭐 조언이라든가 또는 서로 소통할 게 있으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공매 날짜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진행 또는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저에게 오셔서 함께 진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움직여도 되겠죠. 자, 보는 눈 서로가 많이 키웁시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파주, 연천,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고성 여러분들 관심 가지십시오. 내 인생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외칩시다. 감사합니다.